평균 수명이 늘수록 건강 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그중 병에 걸려 아픈 기간은 남성이 15년, 여성은 19년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그냥 계속 할머니처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일도 못 나가고 한 두 달 보름 동안 일도 못 나갔었어요.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노화와 질병이라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목이 아프니까 머리가 띵하게 아파요. 그리고 뒤로 새기도 뒤로 새기면 여기에 땡기고. 한의학에서는 신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락이란 자연 치유력을 켜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천정에 있는 등을 켜기 위해서 벽면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정 등에 불이 들어오죠.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몸에 각 부위마다, 각 오장육부 장기마다 그 부분에 자연 치유력을 켜는 스위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경락입니다. 눈을 다스리는 경락이 있고 코를 다스리는 경락이 있고요. 화병을 다스리는 경락, 불면을 다스리는 경락,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경락, 대장 기능을 강화하는 경락, 허리를 치료하는 경락, 무릎을 치료하는 경락, 이런 다양한 경락들이 인체 각 부분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런 것을 찾아낸 게 경락학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강하다, 면역력이 강하다, 저항력이 강하다, 이런 표현들은 경락 기능이 강하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경락을 다스려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 아픈 곳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한 곳을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오장육부와 피부, 근육, 뼈는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을 온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체의 균형을 잡아 건강을 좀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 경락을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의사 김종혁 원장과 함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경락 약침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 중에는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2월에 한의원 치료를 결정한 김금숙 씨도 무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3년 전부터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안 좋았습니다. 양쪽 다 그랬어요. 근데 특히나 왼쪽이 더 많이 아팠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충돌이, 충격이 있어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에 강한 충격을 받은 후로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다리가 당기는 증상도 나타났죠. 요번 당시 말씀은 뭐 의자에서 떨어져서 무릎 손상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고 무릎뼈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하죠.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에서 넘어져서 더 아파지신 거지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도 안 좋은데 넘어져서 부상을 입고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걷기도 힘든 상태, 한의원 안에서도 잘 못 걸으셨어요. 연골 재생주사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 무릎에 경락 약침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5회차를 넘기고 나니 계단은 오를 수 있게 됐죠. 척추관 협착증으로 아픈 허리와 고관절도 통증을 덜어줬는데요. 두 부위의 치료를 동시에 함으로써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을 키워줄 수 있었습니다. 예, 사람이 노화되면서 안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노화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무릎 한번, 허리 한번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계속 치료하시면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잘 될 겁니다. 예, 오늘도 안에 들어가서 치료할까요? 예. 예. 무릎과 허리 모두 10회 치료 후에 80% 이상 호전돼 현재는 자연 노화를 막기 위한 관리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지, 녹용, 후두 등 순수 한약재에서 정제 추출한 극소량의 약물을 경혈에 주입해 면역과 저항력을 기르고 뼈, 근육, 인대 등을 강화해준 덕분입니다. 우리가 무릎 치료의 개념을 무릎 연골이 달았다 이래서 연골이 어떻게, 연골은 재생이 안 되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둘러싸고 있는 인대, 힘줄,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약해지면서 무릎이 아파지는 거지 연골 하나만 문제고 나머지는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뼈가 재생이 잘 되게끔도 도와줘야 되는데 인대, 힘줄, 근육이 다 튼튼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이 다 같이 어느 정도 이상 강해지면 무릎을 잡아주는 힘이 강해져 있어서 연골이 다른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환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일상생활을 원하는 거지 뭐 그 이상의 특별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릎 치료하는 게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락 약침 치료로 면역이 강해진 신체에서는 세포 조직의 재생이 촉진돼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염증을 제거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질환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경락은 자연 치료력을 켜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이 스위치는 센서 스위치 같은 거예요. 자동으로 질병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자연 치료력은 우리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자연적으로 작동하면서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날 때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환자가 되는 겁니다. 경락 약침에서는 질병을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장난 스위치를 고쳐주는 겁니다. 그 경락을 찾아서 만져보고 딱딱하게 굳어있고 안에 윤이 말라있으면 거기 침을 놓고 윤이 많은 약을 주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촉촉하게 윤이 공급이 되면 경락 기능이 정상이 되고 또는 그 자리가 물큰거리면서 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기가 많이 들어있는 약을 또 주입을 해줘요. 경락을 통해서 자연 치료력을 활성화시켜서 몸이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치료법입니다. 한의원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몸을 똑바로 세워서 걸을 수 없었던 김금숙 씨. 이제는 걷고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죠. 예전에는 옆으로 돌아서지도 못했습니다. 무릎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걷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노화를 멈출 순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평지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좀 더 오랫동안 가벼운 걸음을 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운동도 좀 열심히 좀 하고요. 너무 무릎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무리하게 안 하고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치료하고 그러겠습니다. 강영도 씨도 무릎 때문에 지난 4월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봐도 효과가 없어 오랫동안 통증과 함께해야 했는데요. 늘 밤잠을 설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관절, 태양성 관절이 돼가지고 한 십몇 년 됐어요. 아, 이런 데가 괜찮겠지 했더만 여태까지 왔어요. 나름대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 관절 그 가니까 뭐 주사 맞아야 된다, 연골 주사 맞아야 된다, 뭐 어쩐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게 제일 그거고. 근데 친구들하고 올려 놀러 가는 게 제일 불편하고. 가고 싶은데. 민폐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저거는 저까지 가는 나는 데쳐지니까. 면하고 맨 남편하고 다녀요.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내원을 하셨는데, 10년 전에 폐경이 되면서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2기 판정 받으셨고. 지금은 3기를 지나가고 이제 4기를 향해서 가고 있죠. 욱신거리기 때문에 그냥 실내에서 걷는데도 불편함이 있는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불면증이 있으셔서 밤에 잠을 푹 못 주무시게 되니까 휴식이 취해지지 않아서 무릎이 더 아파지고 또 무릎이 더 아프니까 일상생활이 더 괴로워지고 잠을 푹 못 주무시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춰줘야 했는데요. 진맥을 해보니 불면증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뇌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와 심장의 화를 내려주는 치료. 어머니가 사실 화병이 있으신 거예요. 화가 머리로 올라가서 잠이 안 오시는 겁니다. 뇌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니까 잠을 잘 주무시게 되고 꿀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잘 주무시게 되고 무릎을 같이 치료하니까 이제 밤새 또 무릎이 회복이 되고 이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활하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락 약침으로 근골격계 치료와 불면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신경과 심장의 화를 함께 다스려주자 치료 3회차부터는 잠을 푹 자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무릎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포유동물의 뼈는 잠잘 때만 자랍니다. 애들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을 하고요. 어른은 잠을 자는 동안 뼈가 재생이 되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낮 동안은 계속 세포가 닳고 없어지고 밤에는 그것이 재생이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점점 뼈가 닳아 없어져 가고 아니 약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할 때 수면을 같이 줄여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세포 조직의 재생이 잘 되고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겠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죠.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힘차게 막 등산도 가고 싶고 다리가 다 나서가지고 그런 게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노화의 측면에서 뼈 건강과 관절 건강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방경일 씨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거는 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정도. 약간 아파도 어느 날 아침에 또 일어나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아유, 이래갖고 되겠나. 근데 허리까지 같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일상생활도 힘들었어요. 아프신 정도가 그냥 일상생활도 불편할 정도. 집에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시니까 집안에서도 고동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한 입원에 내원하는 것도 당연히 힘드시고 연골이 많이 닳아있는 퇴행성 관절염 거기다가 골다공증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별로 좀 기대를 안 하고 좀 암담한 그런 상태에서 심기 상태에서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몸 곳곳에서 통증이 이어져도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수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한계를 느껴 한의원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치료가 초반부터 호전이 되진 않았고요. 한 10회 정도 치료하고 나니까 원래 아픈 것에서 한 30%쯤 좋아지신 것 같다. 17번 치료하고 나니까 30분 정도 걸을 수 있다. 예, 거의 집안에서도 못 걷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30분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였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만족해 하셨죠. 뭐 그 뒤로 한 20회를 넘어가니까 거의 일상생활 다 되고 식당일도 하실 수 있고 뭐 산책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아프실만 할 때 본인이 그래도 아직 불안해 하셔서 아플 것 같은 느낌만 들면 미리미리 치료받으러 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계속 꾸준히 내원하고 계십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관절에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퇴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재작년부터 치료를 반복하며 경락의 기능을 활성화해준 덕분에 본인의 무릎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제가 선생님 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 선생님 때문에 제가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뭐 다리가 안 아프려면 운동해라 걸으라 걸으라 그러는데 아프면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그게 완화가 돼야만 걸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 아니 일주일에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꼭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이렇게 걷습니다. 쌤 덕분이죠. 예, 네,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 몸에는 염증을 없애는 성분이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이죠. 경락 약침은 인체가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협착증,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침을 넣어서 닳아있는 연골을 어떻게 하느냐, 뭐 침을 넣어서 협착 좁아져 있는 부위에 거기 뭐 구멍을 뚫느냐, 디스크가 터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침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치유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와 또 안에 염증을 없애는 세포가 다 있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세포가 다 있어요. 그것들이 활발하게 잘 움직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법이죠. 근골격계를 근육, 뼈, 힘줄 이런 것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보다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게끔 그것을 도와주는 치료법이 경락약침 치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혁 원장은 경락약침의 우수한 효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의사를 가르치는 한의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동료 한의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환자들이 짊어진 통증의 무게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죠. 취지는 예, 경락약침 기술이라는 것은 60년대에 개발된 기술이고요. 한국에서 최초로 나온 기술입니다. 기존의 전통의학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현대적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치료율과 치료 속도가 월등히 높아요.
제가 이걸 우연한 기회에 접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발전시켰는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한의사들에게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동규 씨는 목에 자극을 주는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환경 특성상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두통과 어깨 통증도 동반됐죠. 목이 아프니까 앞으로 새끼 쭉 제끼면 머리가 띵하게 아파요. 그리고 뒤로 새끼도 뒤로 제끼면 여기에 땡기고 어느 날 갑자기부터 목을 뒤로 옆으로 제끼니까 목이 안 돌아가고 차로 운전하면서 백미러를 보려니까 백미러가 안 되더라고요. 목 디스크가 발생하면 두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가 주변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제일 뚜렷하게 호소하신 거는 목보다도 머리가 띵하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이런 걸 경추성 두통 또는 좀 어려운 말로 경추 두개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이 안 좋고 불안정해서 머리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늘 머리가 띵하다. 이게 제일 불편하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을 옆으로 돌리며 어깨와 팔이 저리고 당기고 이런 건 전형적인 목 디스크 증상이죠. 예. 구체적으로 머리 쪽을 다스리는 풍부, 풍지, 그리고 척추 부근, 그리고 어깨를 다스리는 견정, 경락의 자거 약침과 고도 약침, 그리고 복약침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3회차부터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치료 10회차에 이르러서는 움직이는 게 한결 편안해졌죠. 지금은 달마다 관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통증 없는 하루의 소중함을 선명하게 느낍니다. 비교가 할 수가 없지. 이전에는 많이 아팠는데 지금 거의 뭐 정상이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혀 뭐 머리 아픈 것도 없고 눈도 더 밝아졌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혜정 씨도 경추성 두통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습니다. 정수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저리기도 했죠. 신경성 소화 장애까지 있어 치료가 불가피했습니다. 저 목하고 어깨 뭐 두통 이렇게 아파가 왔어요. 다친 건 아니고요. 좀 오래 전부터 뭐 자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래됐어요. 고질병처럼 목하고 어깨 뭐 두통이 심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찾게 됐어요. 머리가 아프면 일반적으로 두통약을 먹는데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양이 계속 늘어나 위장과 간, 신장 등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추나 화병 등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죠. 머리가 아프면 대개 뇌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많이 하십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한 1% 미만 정도의 확률입니다. 두통의 가장 큰 원인은 경추입니다. 목뼈. 목뼈가 약해서 머리를 지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계속하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목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목이 머리를 들고 있는 게 힘들지 않으면 두통이 없어집니다. 지난 3월에 경락 약침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1회차부터 통증이 호전되는 걸 느꼈습니다. 경과가 좋은 만큼 백혜정 씨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치료가 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이제 무기력증이 심하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누워있고 솔직히 일상생활을 거의 못했는데 지금은 주사를 맞으면서 몸이 좋아지고 가벼우니까 친구들과 뭐 1박 2일 여행도 다니고 카페도 가고 이렇게 나들이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는 여러 부작용이 따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을 받고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임지온 씨.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경락 약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3일날 백신을 2차를 받고 11월 한 15일경부터 그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아예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그냥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 잡고 집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은 잘 때는 이렇게 일자로 누워서는 괜찮았었는데 옆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허리를 수그리거나 우리 왜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그 생활을 아예 자체를 못했었어요. 그냥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그냥 계속 할머니처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위와 장을 다스리면 허리 치료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허리와 소화기를 함께 치료했습니다. 경락 약침으로 면역을 길러주자 증상이 금방 호전돼 10회 치료 후에는 통증이 90% 이상 사라졌습니다. 전에 아팠을 때는 진짜 막 아무것도 일상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허리 꿋꿋이 펴서 마트를 좀 가서 장도 보고 싶다. 커피도 하나 사 먹고 싶었고 밥도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소원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많이 이제 호전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즐겁고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경락 약침 시술 시간은 대체로 5분에서 15분 사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7, 8분 정도에 치료가 끝납니다. 허리를 삐었다, 발목을 삐었다, 또는 체했다 이런 간단한 질환들은 3회 이내에 거의 치료가 되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들, 퇴행성 관절염이다, 협착증이다 이런 질환들은 한 20회 이상 가기도 하는데 어째도 10회 정도 면역을 길러주며 본인이 뚜렷한 호전을 느낍니다. 아, 많이 좋아졌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근골격계 질환, 관절 질환을 치료할 때는 주로 태반에서 추출한 자학의 약침, 봉독에서 추출한 봉약침, 그다음에 호두에서 추출한 호두약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지금도 약침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계속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점점 더 좋은 약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고 있는 방경일 씨. 오랫동안 해온 식당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죠. 이제 다리가 많이 닿아져서 예, 요가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좀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수술을 택했다면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신체 면역과 저항력을 높여주는 경락 약침 치료가 방경일 씨에게 최선의 치료법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도 생겼습니다. 아, 정말로 못 걷는다는 게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가. 다 그렇지만 특히 다리는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나섰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제 나름대로 배우는 게 있어서 저는 좀 봉사활동을 좀 했으면 싶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100세 시대를 좀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신체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락 약침 치료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꾸준히 면역을 길러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합니다. 둘째, 원인과 결과를 모두 치료해야 됩니다. 두통이 있으니까 두통약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10년 지나도 그 두통약을 계속 먹게 됩니다. 목뼈가 약해서 머리가 아픈 건지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 건지 원인과 결과를 모두 다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을 실천하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특이한 치료법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병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꾸준히 면역을 기르겠다는 자세로 치료를 하시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건강해지면서 언젠가는 원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